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이데일리 온의 소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코스닥에 특히 약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낙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좀 굵직한 기업들인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등등의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반도체 섹터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뭐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시장의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증가했던 신용잔고, 20조를 넘어섰던 신용잔고에 대한 반대 매매도 함께 좀 동반되다 보니까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방금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오늘 좀 급작스러운 하한가 8개 종목이 시장이 좀 투심을 더 공포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8개 하한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좀 중대형주 쪽에 속해 있고 실적도 좀 견조한 흐름들인데 특징적으로는 좀 신용잔고가 높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한 창구를 통해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동안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부추기는 좀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이 오늘 시장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외국인들이 오전 시장에는 좀 매수 전환의 흐름들도 현선물에서 좀 보여줬다가 다시 재차 마이너스 전환을 하고요. 특히나 오늘은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의 푼 매수가 상당히 큽니다. 160억 정도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은 포지셔닝 자체를 하방으로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투심이 당분간은 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또 정치적인 리스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종목들을 좀 선정해 보신다라면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오늘 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히림에 네. 대해서는 좀 꾸준히 있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히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특히나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인니의 수도 이전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경제 사절단으로도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굵직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뭐 반등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최근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밀리지 않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여전히 9,400원 이하권에서는 접근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1차 목표가로 11,000원 손절가 8,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림까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